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어떻게 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와, 지금. 자, 달라. 지금 막 나온 만두인가 봐요. 네, 오. 막 나왔습니다. 이 김치 만두, 고기 만두. 네, 맞습니다. 어, 맛있겠다. 아주 속이 다 보이네. 아, 만두피가 얇아서. 네네네. 네, 네. 다 보입니다. 와, 맛있겠다. 어떤 거 드릴까요? 예, 고기 만두. 네네. 아. 뜨겁습니다. 오, 아주 딱. 따끈따끈한 게 아주 맛있겠다. 젊은 만두 사장님의 솜씨 한번 볼까요? 맛있어. 괜찮으세요? 육즙이 빡 배어나오는 게 맛있다. 이거 지금 다신 지 얼마나 되셨어? 한지 저희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여주에서 20년 넘게 장사해오시다가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같이 배우면서 이제 여기 차린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어쩐지 네, 이 맛이 6개월 된 맛이 아니야.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네, 5년 됐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25. 25살입니다. 25? 네. 25? 아니, 저는 30이고요. 25. 그러면 20살 때 결혼했네? 네. 야. 너무 이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일장 이럴 때 시장 보는 날은 이런 거 먹으면서 다니는 게 또 좋죠. 어? 막날에는 요 줄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떤 분은 못 사시고 그냥 가세요. 그 정도예요. 조선 시대 한양으로 가는 수로의 길목이었던 양평은.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올라오는 지역 특산물들의 1차 집합소였답니다.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엔 200여 개 좌판이 펼쳐지며 지금껏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네요. 사람들로 문전성시인 이곳, 젊은 부부의 만두가게입니다. 쪄낸 만두의 유혹 앞에 그냥 지나치기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만두 맛의 비결은 단연 만두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리 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당일 새벽에 이제 반죽을 쳐서 이제 한 9시 반 정도 돼야 이제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국내산 돼지고기에 부추, 양배추, 당근도 그날그날 시장에서 공수해 빚어냅니다. 부모님의 세월을 잇는 양평시장의 젊은 만두입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처럼 맛있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나 저나 젊은 패기로 한번 부딪혀보자. 장모님도 분명 저희 나이 또래 때 하셨을 텐데 저희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같이 드리면 될까요? 네, 너무 괜찮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반반하면 되겠죠? 일찍 처리된 청개구리들의 믿음직한 인생만두. 양평시장에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슬슬 출출해지는 시각입니다. 된장 솔잎 칼국수. 제가 여러 동네를 다녀봤는데 이 또 솔잎으로 칼국수를 한다는 집은 또 처음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도리인 저에게도 생소한 칼국수의 정체. 함께 구경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와, 솔잎 향이 그냥 진하네요.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부부? 아니에요, 남매예요. 아, 남매세요? 네. 근데
솔잎으로 이걸 칼국수를 한다고요? 네. 작게 좀 썰어가지고 네네. 이걸 믹서기로 잘게 또 갈아요. 아. 그래서 그 생즙이 나오면은 그 즙을 가지고 밀가루하고 섞어서요. 아. 네. 그래서 연두색 그 면이 나와요. 네. 색도 연두색이겠지만 향도 많이 나을 것 같아요. 향도 나고 드신 다음에 몸이 확실히 그 좋다는 걸 바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 진짜예요. 에이. 조심하세요. 진짜요? 네. 아, 알겠어요. 밤새도록 방금 끼실 겁니다. 사장님이 호언장담한 건강한 솔잎은 자동차로 1시간 반을 달려야 만날 수 있답니다. 나무도 많이도 컸다. 차로는 갈 수 없는 외지고 험한 산길을 따라 또 한참. 야, 저 이거 좋다 이거 이거. 고고 고고. 솔잎 원정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소나무를 일군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네요. 팥을 심다가 심어서 하나도 못 갖다 먹어서 이게 묵잖아. 그러니까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소나무가 분재가 된 거 요만한 게 저 산에서 떨어져 갖고 막 나와서 이 밭에. 그래서 이제 아유 이거 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심은 거야 그냥. 우연히 떨어진 솔방울을 가족의 인연으로 만든 것은 어머니 남명선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름 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솔잎으로 만들어낸 건강한 한계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3년 전 양평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관이 어려운 솔잎은 쓸 만큼만 채취해 그날그날 즙을 내 사용합니다. 워낙 향이 강한 까다로운 식재료다 보니 지금의 맛을 내는데 곡절도 많았다네요. 솔잎도 조금 넣어보고 또 많이 넣어보고 조금 넣어보고 많이 넣어보고 했는데 많이 넣으니까는 너무 역하고요. 그리고 조금 넣으니까는 입맛도 저맛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중간 다시 또 몇 번씩 먹어보고 또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아마 수십 차례 좀 실패를 많이 했지요. 참고할 식당도 마땅치 않았던 그때 몸으로 부딪히는 전공법으로 지금의 레시피를 뽑아냈답니다. 직접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는 먹음직스럽게 두툼히 썰어두고 하루 이상 숙성된 솔잎 면발에 국물은 마른 멸치와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을 갈아 만든 어머니표 특제 천연 조미료가 책임집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뚝심 있는 한 그릇 솔잎 칼국수 완성입니다. 초록색 면발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네요. 맛도 그러할지 먹어보겠습니다. 텁텁하지가 않고 이 면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깔끔한 맛이 좋네요. 그게 이제 솔잎 즙을 넣어서 반죽을 했는데도 그 솔향이 진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솔향만 면에서 나면 어쩌나 그랬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주 좋네요. 겉절이와 함께 또 한 젓가락 추가. 은은한 솔향 덕분인지 이거 자꾸만 손이 갑니다. 김치하고 어우러져서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솔잎 칼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